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고아로 자랐어요. 자기를 네. 하대하고 구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아로 자라서 네. 그거를 무시하고 애인이 있어요? 저요? 얼마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네. 이 상황에 애인을 만들 수 있었어? 모델 같구리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얼굴만 모델 같아요. 얼굴만 모델 같아요? 네, 사는 건 그지 같아요. 아유, 사랑을 하나 요즘 이렇게 얼굴이 펴봐. 사랑은 늘 해요. 늘 해요? 네, 못나서 사랑을 합니다. 신랑 이름은? 자기 이름은? 자손은 둘인가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방떡이 있거나 그러진 않다. 부모의 덕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조실 부모를 하거나 네. 나 홀로 이렇게 잘 커야 되거나 아니, 남의 손에 커야 돼, 자기는. 응? 복을 짓고 나오질 못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시집에 들어서서 시집살이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 내 언덕이 부족해.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어. 아 빼고는. 응?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대. 얘기하자면 응. 진짜 화통이 터져서 얘기를 다 할 순 없는데 그래도 얘기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오신 거는 네. 혹시 지금 이혼 문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젠 지겨워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있고 애인이 있어요? 저요? 네. 얼마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네. 이 상황에 애인을 만들 수 있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고아로 자랐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만났을 때는 남편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만났는데 결혼 첫날부터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안 들어오는 날도 많고 들어와도 늦게 들어오고 또 돈도 벌어다 갖다 주지도 않고 돈을 안 줘요? 네, 안 주는 건지 못 주는 건지 평생 지금 결혼해서? 애가 큰 애가 몇 살이에요? 작은 애가 30이고요 큰 애가 33이에요 그럼 오래 살았네. 그래도 그 힘들게 해도 그 정이 들었다고 그래도 좋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울타리가 있는 게 좋았구나. 지금 그러면 이 나이가 먹고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 생활비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긴 해요. 밖에 나가서 맨날 일을 하는데 사람 만나고 일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돈을 그렇게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저한테 돈을 가져가고 그리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항상 나빴고 그래서 그 짐은 저한테로 항상 떠넘어왔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아닌 모든 집안일을 제가 떠맡아다 시키고 생업을 엄마가 하신 거네? 같이 하긴 하는데 맨날 돌아다니고 제가 맡아서 일을 하고 지금 엄마 하시는 일은요? 지금 제가 자영업을 해요. 자영업? 네. 집안의 가정이구나. 가장 노릇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어떠냐 내가 해서 하면 되지 그러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놈의 인간이 그것도 모자라서 여자가 생겼네요. 그리고 또 시부모님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개념도 없고 아들 때문에 내가 며느리가 우리 고생하면 미안해하기도 해야 되는데 미안해하지도 않고 전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나 신랑이나 네. 자기를 네. 하대하고 구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고아로 자라서 네. 그거를 무시하고 또 저한테 배경이 없으니까 너무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제가 좀 잘못하고 이러는 게 있으면은 바로 그때 한마디 던지는 게 네가 부모 없어서 자라서 그런다 그런 아주 가슴을 찔리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요. 못 견디겠어요. 자기 아픈 부분을 많이 건드리는구나. 가장 아픈 부분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가족이 됐으면 감싸줘야 되는데 너무 그걸 갖고 꼬투리 잡고 너무 무시하고 사람을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정말 정의한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전화도 안 하고 평생 잘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정으로? 응. 당연한 거지. 그렇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든 너는 참견하지마 이거거든 지금.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를 자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아니 여기는요. 그래. 저 아들이 찍은 거죠. 팔자 굳은 게 와서 네. 우리 아들 등골 뺀다 그러고 어? 어머님 입장, 어머니 이 시대의 어머니 입장을 보면 뭐 둘도 없는 아들이겠지만 본인한테는 진짜 괴로운 서방이겠지. 근데 진짜 속 터지는 말이 뭐냐면 제가 돈을 다 벌었는데 저한테 했다고 안 하고 자기 아들이 능력이 있어서 했다 그러고 이제 자기 같은 경우도 너무 긴 시간 그렇게 끌고 온 것도 문제예요. 제가요? 그렇죠. 너무 참은 게 뭐 할 말은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애초에 싹시 노렸던 거를 네. 내가 가정이 없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식이 있어서 이렇게 가정을 아우러서 왔던 것들 그건 잘하셨는데 왜냐면 신랑 부분을 갖다 잘 틀을 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하인이야 하인. 돈도 벌어야 돼. 원래 하인들은 녹을 안 받고도 옛날에 세경을 줬지만 미안해요. 이 신랑 마인드가 그래요. 너는 너는 의뢰껏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아쉬울 게 없어요. 내 인생이 너무 즐겁고 나가서 즐겁고 할 거 다 해도 너는 끽소리 못하니까 이런 거거든. 근데 애초에 바람났을 때 잡았어야지. 그래서 제가 온 게 이혼하고 제가 사실은 얼마 전부터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네네. 저한테 정말 선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만났어요. 제가 누구한테도 평생 선물이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 자체가 저한테는 큰 선물이에요. 항상 따뜻하고. 이혼 안 해줘요. 왜요? 그리고 남자 있는 거 알면 난리 날걸? 아저씨?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 같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뺏길 정도고 네.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인생의 뭐 신세계다? 그 애인이? 네. 근데 이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아저씨 성격상 놓고 볼 적에. 그래요? 그동안 잘해왔던 거 30년 시절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도 좋아요? 사실 전 30년 동안 그 집안에 할 거 다 했거든요. 네. 돈 벌어다가 생활비 다 대고 뭐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뭐 한다고 주고 시아 직원이 돈 달라고 하면 시아 직원이 주고 할 만큼 해서 저는 정 떨어져서 더 이상 그 집안에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요. 네. 본인의 선택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자발적으로 순순하게 네. 뭐 이혼해야 되겠어. 그래 이혼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혼해? 계속 알라듯이 나오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쓸 수 있는 통장 같은 자기는 캐시머니 같은 사람인데 네. 왜 놔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만약에 애인이 있어서 네. 진짜 딱 오픈하고 이혼을 한다고 하면 자기 유채배 의자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위자료 주셔야 될 거예요. 억울하죠. 제가 다 벌었는데? 네네. 자기 한 게 뭐가 있다고? 뭐 재산 분할이 됐든 어쨌든 다 해주셔야 될 거라고. 평생 숨만 썩인 것밖에 없는데. 그건 자기 입장인데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몰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거는 참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래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라고 하지만 제가 그걸 갖다 너무 잘했어요 못해요. 응? 왜냐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그 사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참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보기에는 엄마 편일 것 같아. 아이들은. 네. 응? 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나한테 바람 핀 거를 잡아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뭐 외도하고 외박하고 지난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진행되고 있는 거, 네. 여자가 있는 거 네. 그런 거를 전부 다 증거를 모집을 해야 되겠죠. 응? 네. 더 이상 못 봐주겠으면 나도 증거를 갖고 네. 어떤 소송이 되든지 이 분쟁이 되면서 끝나지 이렇게는 안 끝나요. 진흙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그,
라고 소송해도 마찬가지예요. 뻔히 아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는 것도 진흙탕인데. 그래서 뭐 지난날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들, 너무 네. 고단하고 힘들었던 것들 이 애들이 보상을 해줄 것 같고, 네. 애들은 너무 잘 자랐고, 또 이제 이 따님께서도 성격이 대차니까 아빠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은 딸내미. 응? 이 딸내미가 엄마 대변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엄마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엄마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자손은. 얼마 전에 힘들어서 애들하고 그냥 푸념하듯이 얘기했는데 애들은 이혼하라고. 그래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 더 지배적이에요, 애들 봤을 때는. 그래서 아이들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아저씨하고 문제에서 뭐 시부모님 빼고 아저씨만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아저씨가 성실하게 살아가거나 올바로 내 그동안 너무 미안하니까 지금도 잘하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간녀가 있는 거를 그걸 확인을 하고 증거 모집을 하세요. 증거를. 응? 그래야 이혼이 되든지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지. 이렇게 봤을 때 운세상으로는 올해 이 도장을 순순하게 찍고 해주는 운세 아니에요. 이 양반 사전에 이혼은 없어요. 내가 먼저 그래요? 응? 과정을 버리는 게 아니래요. 무책임한 것도 버린 건데. 아니, 과정을 버리는 게 아니래. 난 모르겠어. 이 아저씨 그래. 사고방식이요? 그러면서 바람피고. 그 남자니까 할수 있는 거래요. 남자가 뭔데? 모르죠. 남자 역할도 안 했으면서. 해서 외롭든지 말든지. 응? 그러니까 옛날 시어머니 세대 어머니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 어머니를 보고 그대로 하는 거야, 내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 좀 이렇게 지배적인 생각은 내가 남자인데 가장인데 하는 건, 가장 역할은 안 하고 그게 너무 강해요. 네네. 생각밖이네. 너무 강해서. 그런 거다 그냥 다 털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그냥 한량처럼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벌써 이혼을 했겠죠? 이분이? 갈데 없으니까 온거 아니고요? 아니요. 가정이래요. 그래서 이혼은 순수하게 안될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힘드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가정이래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증거를 잡고 움직이셔야 맞을 것 같아요. 큰 산이. 하고 위자료를 뭐 어떤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똑같이 밭이 나누더라도 그게 맞을 것 같아. 지금 엄마가 딱 그냥 이 밑에 것도 이 증거도 없이, 응?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 난내 인생 최고야. 그래, 딱 뒤집어져갖고 눈 뒤집어집니다. 큰일 나니까, 응? 현명하게 좀 이렇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 오길 잘했네요. 안 그래도 그냥 일부터 저지르려고. 기분 같아서는 확 뒤집어 엎어서 그냥 서류 갖다 대고 도장 찍어 이러고 싶었는데. 시끄러우시니까, 응? 아셨죠? 그렇게 해서 좀 차분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어.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네.